뒤에 나오는 게뭐 있습니까? 가변 용량 제어 장치라고 해서 영앞 글자만 따면 뭐예요? VGT라고 쓰는 겁니다. 자, 이 VGT 요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산타페라든지 RV 차량 뒤에 보면은 E 빨간색으로 E 해놓고 뒤에 VGT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VGT가 붙은 것들은 대부분 다뭐 디젤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젤 차량이 쓰는 이런 과급기에서 VGT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이 VGT 시스템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배출가스가 엔진 회전수가 높으면 배출가스가 원활하게 나오겠죠. 엔진 회전수가 높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엔 터빈을 돌리기 굉장히 쉽죠. 배출가스 충분히 나오니까 운동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엔진 회전수가 낮으면요. 엔진 회전수가 낮은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게 되면 배출가스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그죠? 이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하기 위해서 액셀레이터 페달을 밟았어요. 급하게. 액셀레이터 페달을 밟더라도 순간적으로 어떻게 출력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왜? 충분히 터보에서 충분히 과급을 해줄 수 없다가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서서히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지, 출력이. 그래서 터보 차량 달린 것 중에서 액셀레이터 페달을 밟았는데 갑자기 확안 나고 한 템포 쉬었다가 쭉 나가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터보 렉이라고 합니다.